그냥 무조건 나라에서 땅 장사 하는데 우리가 왜 내어줘야 되고 우리가 왜 쫓겨나야 되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죽고 싶을 정도가 싫습니다. 진짜 땅 한 평 살라고 잠도 못 자고 그걸 내려놓은 거를 아니 애들이 가져가다니 내가 보기나 이게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 8월 27일 용인 2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LH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밀리 1원 228만여 제곱미터의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1만 6천 세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이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계획지구 북측에는 지방하천인 용덕사천, 지방도 318호선 154kV 송전선로가 위치하고 있고 계획지구 중앙부 동측에는 국도 45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용인 테크노밸리 2차가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계획지구 중앙에는 지방하천인 송전천, 하수처리시설인 천리레스피아, 계획경계에는 현재 공사 중인 용인 테크노밸리 2차가 확인되었습니다. 계획지구 북측에는 지구나의 용천중학교, 이동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용덕사천, 지방도 318호선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지이용 구상안은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를 배치하였으며 그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지정 경계선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계선이 됐나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기서 떠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단지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예정인데 경계 설정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경계 설정이 약간 좀 자의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자의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었고요. 국토부랑 지자체랑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를 이뤄가지고 경계를 발표했던 것이고 최종적인 이 지구 지정 경계는 아마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야가 왜 개발이 안 되느냐? 보선산지라 개발이 안 된대요. 개인도 보선산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임야를 건들지 않는 근본적인 제2의 의심은 뭐냐? 사업성이다. 많은 사람이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LH의 이익만이 극대화가 목적이지 피해자들의 양상은 문제가 아니다. 왜 임야 몇 사람 안 되고 종중 땅 몇 명 안 되고 거기 바둑바짝 계획도시 만들어서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LH나 국토가 요구하는 그만큼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공공의 이익이 하시란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용인시를 위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 피해 양산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로지 몇 평 되지 않은 땅 갖고 있는데 개발이 단 1%도 반영 안 되는 보상 받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저희가 만약에 LH가 사업성을 생각한다면 산지를 편입시켰을 겁니다. 산지가 왜 개발이 안 되냐면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을 하기 전에 산림청이랑 사전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편입을 최소화하게끔 돼 있고 경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산지를 마음대로 저희가 이거를 편입해가지고 지구 경계에 편입시킬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 부지나 기존에 있는 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은 이쪽 대지나 농지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철이고 뭐 예를 다 경남선이고 들어오면 다 그쪽으로 치중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후에 LH에서 공개 경제 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팔 때 토지를 그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 매입되면 당연히 싸죠. 사후에 그거를 어떻게 극대화로 해서 상품성 있게 판매하느냐. 그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지금과 같은 그림을 그렸다. 그 다음에 산림청. 공무원들의 입장은 당연히 반대하죠. LH가 여태까지 그 산림청이 다 눈치를 받고 공익사업이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걸 토지보상법 강제수용법 이거 적용하시면서 그 일일이 다 그렇게 저기 저 싫어하시면 다 피해가고 그러셨습니까? 그건 아니시잖아요. 이동 지구 공공주택을 보면 바로 이 반도체 클러스터 옆에 이렇게 경계도 없이 붙여서 도시를 개발한다고 그러시는데 반도체 클러스터에 접해 있는 도시가 과연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어요?
굳이 왜 국가상담이랑 붙여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했는지, 인체 해로운 그런 가스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람들이 많이 불거든요. 남서풍이라든가 남동풍이라든가 거리를 띄워서 택지를 개발해야 필터링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나라에서 땅 장사 하는데 땅 장사에 우리가 휩쓸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 터를 갖다가 내주고, 우리는 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우리가 왜 내어줘야 되고 우리가 왜 쫓겨나야 되고, 정말 이 피눈물 나는 이 현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죽고 싶을 정도로 싫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 앉아있고 왜 쫓겨나야 되는지. 평생 농사만 짓고 조상 대대로 그냥 흙을 파서 진짜 땅 한 평 사가고 잠도를 자고 그걸 내려놓은 거를 당신들이 가져간다니 내가 보기나 이게 진짜 세상에 이런 명료 짓고 세상에 이런 게 이걸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국가 간단이라고 발표해놓고 또 며칠 안 있다가 사는 집마저 다 뺏어간다고 하니, 당신들이 우리 땅에서 가지고 좋은 도시를 만들고 좋은 것을 할지는 몰라도 여기에 있는 피해 주민들이 진짜 통곡을 하면서 사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식행위로 대충 얼렁뚱뚱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하시라고.